네, 안녕하세요. 자궁경부암 주사 가격 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1회에 27만 원이고요. 3회에 한 번에 납부하셨을 경우에 75만 원입니다. 저희는 그 1회 접종이 24만 원씩이에요. 세번다 맞으시면 72만 원이신데 저희가 만약에 1회에 선납해 주시면 68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어요. 회차당 결제를 하시게 되시면 회차당 23만 원이시고요. 3회차 다 완납하시게 되시면 63만 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. 한번 맞는데 23만 원이에요. 세 개를 한 번에 하실 때는 66만 원이고요. 한 번씩 결제를 하실 때는 24만 원씩입니다. 저는 씨 HPV 백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?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말씀하시는 거 맞죠? 맞아요.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걸 맞았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 잘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관심이 생겼는데 아직도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심지어 그게 왜 자궁경부암 주사로 불리면 안 되는지, HPV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인데 한국 어로운 인유두종 바이러스. 네, 그래서 이름도 어렵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다,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다 이렇게 더 알려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. 자궁경부암과 거의 100% 가까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생식기 사막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콘딜로마, 우리말로 곤지름 이런 것들과도 90% 가까이 연관성,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아닌 항문암에 대해서도 90% 이상 관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HPV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인데 이 중에서 모두가 암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. 이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감염이 된 순간부터 암이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. 마지막 단계로 암이 되는 거죠. 그 많은 암 중에서 이것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암이 자궁경부암 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죠.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병률 높고 사망률도 높은 중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아까 암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단계들 중에 혹시 내가 더 진행되는 단계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치료에 가장 좋죠. 우리 국가가 정기검진을 지원하고 있어요.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.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비용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따라서 건강에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. 이 경제적인 장벽을 국가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. 저는 이제 HPV 백신이 뭔지 조금 알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가격이 진짜 비싸죠. 이게 알아보니까 1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그 사이이고, 3회 접종을 다 하면 한 70만 원 정도는 다 되는 가격인 거예요. 사실 70만 원이면 대학생 입장에서 치킨이 뭐 15,000원짜리 치킨에 사 먹으면 40 마리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, 그거 넘게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통계청에서 발표한 10대, 20대 평균 한달 생활비에 따르면 만 18에서 19세는 약 50만 원, 만 20세에서 24세는 70만 원, 그리고 만 25세에서 29세는 85만 원으로 나왔는데요. HPV 백신이 어릴 때 맞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걸 감안을 하면 그 비용을 한달 생활비에서 쓰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이게 백신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의약품은 각 나라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고 특허 제도 안에 들어가 있죠. 그러면 제작 비용과 별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죠. 한국에서 가다실 사과 지금 굉장히 비싸게 맞잖아요. 한 도즈에 4.5달러, 4.6달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거든요. 한국은 그렇게 계약할 수 없냐. 국제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는데 국가가 왜더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는지
고소득 국가들도 뭉쳐서 좀 가격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적재산권을 아예 사와서 다 같이 저렴하게 생산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런 의문이 들죠. 코로나 백신처럼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국만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. 사실 한국 여성들이 맞아서 좋은 일이면 뭐 태국, 뭐 캄보디아, 베트남 다른 중소득 국가들도 다 맞을 수 있게끔 다 같이 협상을 좀 하면 좋겠다. 이게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고 자궁 경부암 주사라고 말을 하잖아요. 내가 볼 땐 좀 용어에 문제가 있다. 맞아요.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그 자궁 경부암 주사라는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나한테 굳이 필요한 주사가 맞나?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. 백신의 궁극적인 효과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건강 영향으로 임팩트가 있는 거라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HPV 백신 설명이 됐던 거죠. 사실 사마귀 바이러스거든요. 그 피부에서 사마귀를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HPV예요.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환이 자궁경부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뭐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영국에서 HPV 백신을 잘 했더니 여성에서 90%, 남성에서 70%에서 사마귀가 줄어들었다. 왜냐하면 감염이 안 되니까 사마귀가 안 나는 거죠. 가장 흔한 감염의 경로는 이성 간의 성관계.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남성들은 예방이 안 되어 있는데 여성들만 맞춘다고 해서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냐.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여성 청소년만 대상으로 맞추고 있다 보니 여성들만 등장하는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. 사실 남자들은 내가 이걸 왜?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는 그냥 사마귀 바이러스 예방접종 이렇게 불러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국에서는 그냥 학교 보건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 같이 아이들이 같이 가서 맞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 부모님이 챙기지 않아도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고 호주에서 한 7년쯤부터 12세 예방접종을 남녀 모두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고 나서는 성기 사마귀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이게 줄면 나중에 이제 전암성 병변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암으로 넘어가는 것도 다 줄어든다는 의미죠. 세대 내에 HPV를 박멸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어떤 인구 집단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9세 남녀를 모두 맞추고 한 10년, 20년 정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세대는 그냥 다 같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세대가 되고 너무 비싼데 아득바득 돈을 모아서까지 맞을 필요가 있을까?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소득층이 더 많이 맞는 어떤 이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주 소중한 국가의 자원을 어디에다가 쓸 거냐를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. 독점적으로 어떤 회사가 공급하는 HPV 백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냥 그 값을 다 주는 형태로 정책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문제는 이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성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내 몸으로서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화두 그리고 HPV 또 백신에 대한 화두는 사실 이 예방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콘돔과 정기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사실은 정기 검진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암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전혀 없죠.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건강에 이롭고 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이 백신에 대해서는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